원희룡 지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3 피해자 배 보상과 공휴일 지정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내 학교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확산되면서 학부모들이 대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하천축대가 무너지면서 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부실 관리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4.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는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요. 도의회 도정질문 내용을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 내 단일 개발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자본 실체에 대한 의혹과 함께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자본의 실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다며 도의회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허가 되는 순간 적어도 10배, 평당 100만 원, 이런 막대한 개발 이익에 대한 국부 유출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안 하고 모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희룡 지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어떠한 특혜도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환경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면 자본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동의의 동의까지 거쳐지면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자본 조달 계획을 포함한 아주 상세한 설계 같은 것들을 내면 모든 권한을 발동해서 최종 이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고. 원희룡 지사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선택할 사안이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시장과 도지사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간의 갈등이 엄청난 문제가 노출될 것이다. 그 국회 논의 과정도 남아있고 그게 그렇게 우리의 압도적인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4.3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 해결할 적기라고 말했지만 4.3 공휴일 지정은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설득했지만 주민들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도 관계자들이 제2공항 지역 주민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공항과 항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사업에 실시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앞두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간담회를 연 겁니다. 주민들은 입지 선정 용역부터 부실해 첫 단추가 잘못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예비 타당성 통과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까? 예? 주민 동의를 먼저 받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용역 부분에 이 허점들이 너무 많이 노출돼 있고 그 부실 용역이라든가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우리들의 그 검증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야 되고 또 주민 동의나 이런 걸 민족인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한 이 우리들의 그 투쟁을 계속될 것이고요. 특히 제2공항이 남부탐색 구조부대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며 공군기지 논란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군사기지를 만들 것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먼저 판가름을 낸 다음에 제2공항 얘기를 하든지. 국토부에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검토를 했고 계획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전혀 변함이 없고요.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두 달이나 지연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주도는 이달 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되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025년 인구 100만 명을 예상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과 제2공항,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혁신도시가 4대 개발축으로 육성되며
인구 증가에 따라 시가화 예정 용지 면적이 늘어납니다. 또 해안선과 오름 주변이 건축이 제한되는 경관지구로 지정됐고 장기간 추진되지 않은 개발지능지구와 공원, 유원지는 폐지됐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세 번을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제주시 도심 학교 주변에는 술집이나 여관 등 유해업소가 크게 늘어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원도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어린이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골목을 조금 걸어가자 반란주점을 비롯해 술을 파는 유흥업소가 즐비합니다. 저번에 사람들 지나가는데 막 사람들이 출입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큰 길 건너 위치한 또 다른 학교 주변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두 학교 주변에만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50여 곳을 넘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최근 무인텔이 들어서는 등 유흥업소 영업이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이 위해업소 확산에 반발하는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서명에는 400여 명이 참여했고 학부모들은 행정과 교육당국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불편한 유흥주점, 사실은 그러니까 좀 불법적인 그런 이제 성매매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의심되는, 뻔히 의심되는 그런 공간들이 너무나 학교 앞에 버젓이 버글버글하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학교 보건법상 학교 정문 앞 50m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유흥주점과 같은 유해업소가 들어올 수 없고 반경 200m는 상대 정화구역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 정화구역의 경우 심의에서 영업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퇴폐 영업을 막기 위한 사후 점검도 별 효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는데 정말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업주가에도 바뀌면서 이렇게 영업하는 데도 있고. 도내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있는 유해업소는 700여 곳. 불법 영업과 형식적인 점검에 학생들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시는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유흥 접객원을 고용하거나 남은 양주를 재사용하려고 보관한 단란주점 등 4곳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고 객실에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창문에 썬팅을 한 업소 등은 시설 개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의 한 하천 축대가 무너지면서 40대 남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축대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지만 보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천 아래에서 구조작업이 한창입니다. 44살 정모 씨가 물에 빠져 바위에 깔린 채 발견된 것은 난 12시 50분쯤. 하천 축대를 연결하는 바위 일부가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람이 물에 당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더 큰 돌을 붙였으니까요. 사람들이 한 대열심은 저쪽에서 발줄 땡기고요. 이곳의 하천 축대와 함께 하수처리 펌프장이 건설된 것은 지난 1998년. 하지만 보수나 보강공사는 20년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서귀포시에서 제주도 상하수로 본부로 관리 권한이 넘어갔지만 어느 쪽에서 보수를 해야 할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없는데 저희도 솔직히 말해 어떤 좀 원인을 좀 알아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릴 펌프장 있는 부분, 연결 부분 거기서 하는 거라서 펌프장만 여기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상하수에서는 이거 몰라요. 쭉 누가 있는지. 경찰은 하천관리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등 부실공사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부영아파트 임대보증금 인상안을 거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부영주택의 임대보증금 5% 인상안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영 측은 최근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나눠서 내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주자들은 전국의 부영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선은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여객선 AO를 적발했습니다.
A호는 지난 7일 전남 고흥군 녹동항을 출발해 제주항으로 입항하면서 분유 2톤을 해상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분유는 처리장치를 거쳐 배출하거나 영해 밖에서만 배출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한 공사 중인 컨테이너 주택에서 불이 나 내부 45제곱미터를 태운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근처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설 현장에서 전선을 훔쳐 판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예래휴양령 주거단지 건설 현장에서 3억 2천여만 원어치의 전선을 훔쳐 판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전선을 사들인 57살 이모 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정마을회는 성명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정의당 제주도당이 해군기지 구상권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에 대한 사면 처리에 대해서는 국가가 단순히 용서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폭력에 대한 사과와 함께 피해를 회복하는 차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거소와 선상 투표를 하려면 내일부터 오는 15일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